장기 건강도 악화되고 또 피부 가려움증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원인을 몰라서 도와달라고 했대요. 안녕하세요. 저희 김포에 사는 김희진 주부입니다. 제가 해마다 여름만 되면 몸이 간지럽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것도 그때일 뿐이고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몸이 간지럽고 목이 아파서 신박한 해결사에게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저런 증상 보통 환절기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네. 한여름에 피부랑 호흡기 질환이 같이 와요. 가장 1차적인 방어선이기 때문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구나.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폐주피모라고 하는데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름철만 되면 네. 몸이 안 좋아지신다고. 네, 요즘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또 목도 칼칼하고 몸도 간지럽고 요즘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요. 네. 주부님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생활하세요? 보통 집에서 많이 생활을 하죠. 이 집안의 환경이 이 건강하고 굉장히 직결되거든요. 제가 오늘 그 해결법 알려드릴게요. 네. 요즘은 근데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주말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깨끗하신 편인데. 원인을 찾았어요. 바로 곰팡이 때문인데요. 곰팡이요? 집에만 있는 사람들 보면 이 곰팡이 같은 놈아 이럴 때도 있죠. 주말에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실내 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유해 독소를 내뿜어 공기 중에 떠돌면서 천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곰팡이에 민감한 사람은 코막힘, 눈 가려움증을 시작으로 호흡곤란, 아토피, 피부 자극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